네, 다음은 총선 소식입니다. 미래통합당이 이번 4.15 총선에서 서울 강서 을 선거구 후보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전략 공천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강서 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들은 김태우 전 수사관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. 김성태 국회의원이 4.15 총선 불출마를 밝힌 이후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서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이후 일각에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는데 이 가운데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포함됐습니다.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전략공천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 강서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들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우 전 수사관으로는 이번 총선을 이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기는 공천, 공정한 공천, 공천 혁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. 상대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와야 되지 않느냐. 자, 전략 공천은 공천의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. 그래서 전략 공천자의 인지도라든가 역량이 뛰어나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요구에도 당이 전략 공천 후보를 확정하면서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 차례 혼란에 빠졌던 강서을 선거구는 또다시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보다 일찍 진성준 전 국회의원을 강서을 후보로 결정한 상태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.